벤츠네요. 마이바 오네. 어우, 타세요. 차가 한 세네 대가 있죠. 네. 계속 신분증 도착할 때까지 막 아마 크래션을 막 네. 울릴 거예요. 좀 시끄러워도 좀 참으세요. 오, 이제 합니다. 시작합니다. 아멘. 여러분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.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. 일단 제 방에다가 이 짐을 잠깐 놔두고요. 저는 이제 여기 며칠 더 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 반에 신분증 보러 출발하거든요. 오늘은 그래도 약간 늦게 일어나서 예. 여기 시간은 4시, 4시 반 그쯤에 일어났거든요. 잠은 잘 주무셨고. 예, 잠은 잘 주무셨어요. 예, 예. 밥 먹고 오셔가지고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. 키를 제가 여기다 드릴 테니까 조금 있다가 예, 짐 넣어놓고. 아니, 어제 조언 들은 걸로 혹시 결혼식장에서 그런 음악 같은 거 틀 수 있으니까 춤출 것 같은 거 순간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. 이게 사회자가 음악을 틀어가지고 막 이사님 결혼식장에서 강남스타일을 춰야 돼요. 출 수도 있어요? 10년 하실 때 아침에 그래서 한번 봤었는데 어렵다, 역시 어렵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잘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하객분들이 그냥 즐겁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하면 좋긴 한데 춤 잘 출 것 같은데 느낌에 잘 췄으면 좋겠어요. 제가 어제 결혼식에 대해서 네. 대충 설명을 들어봤는데 막 엄청나게 춤추고 네. 밤 12시까지 놀고 좀 이런 문화라고 그러더라고요. 지금 체력은 괜찮으세요? 약간은 피곤한 느낌? 그거 살짝 있긴 해요. 어쨌든 긴장되고 결혼식 어떻게 치를까 이런 마음 같은 거?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도 계속 나잖아요. 서로 잘 맞을 수 있을까? 잘 맞지 않을까? 이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다행히도 장인어른 장모님께 갔었잖아요. 갔었을 때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화목한 가정을 잘 이뤘구나. 딸들이나 아들들이나 어쨌든 부모님 따라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저랑 같이 잘 맞춰가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? 그 가정을 보면서 저도 희망을 품기도 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절대 잘 맞지 않는다 라는 걸 좀 전제로 깔고 갔어요. 기대감을 안 갖고 시작해야 잘 맞는 부분이 하나씩 있을 때 더 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정말 이상적인 생각이긴 한데 잘 될지 안 될지 어쨌든 제가 실천을 해야죠. 신랑님이 뭐 알아서 다 잘 하시겠지만 옆에서 이제 계속 신랑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.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좀 되게 잘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냥 좋게 봐주시니까 그런 거죠. 어제 잠깐 어머니하고 통화하셨다는데 어머니는 걱정 같은 거 안 하세요? 걱정은 하세요. 어제 또 이제 사진이라 보여드리니까. 사진 보여드리니까 뭐래요? 처음 보였을 때 무섭다고 하시고 신부가? 예. 좀 약간 이국적이 생기셔가지고 그럴 수 있죠. 한국 가서 결혼식 또 하실 거예요? 원래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예. 하려고 해요. 어머니께서는 어쨌든 가족들한테 알릴 자리가 필요하니까 자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축의금을 또 100만 원을 그냥 보내온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도 결혼 안 했거든요. 다시 줘야 되네. 너 결혼하면 이 돈 못 준다고. 축의해준 친구분한테 영상편지. 아, 영상편지요? 친구야, 어쨌든 나 결혼식 안 한다고 하니까 축의금 많이 보내셨잖아. 근데 100만 원은 너한테는 부담 안 되지만 나한테 엄청 부담이 되거든. 진짜 감사해요. 진짜. 고맙고 감사하고 나중에 결혼식을 할 거니까 그때 꼭 봐줘. 시간 내서 만약 제가 잘 살면은 그 친구도 혹시 국제결혼에 관심이 생겨서 짝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이제 우즈벡 문화가 있는데요. 네네. 우리나라처럼 그 함사세 문화가 있어요. 네. 발바닥도 때리나요? 아, 여긴 안 때리죠. 합방으로 가실 때 네. 신부님이 안에 계시는데 네. 그 앞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막는 거예요. 지인분들이. 네. 그러면 이제 신랑님께서 약간 소정의 금액을 주면서 네. 헤쳐나가는 건데 네. 이게 TV라면 돈을 약간 꾸겨가지고 네. 구석에다 뿌려요. 구석에다? 네.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그 줄 설 때 쏙 들어가면 끝이에요.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. 참고하세요. 새 신랑입니다. 아, 좀 타이트한 입으시니까 확실히 몸선이 드러나네요. 예전에 입었던 거 그냥 하나 남겨놨던 거 있는 거여가지고요. 말끔한데요? 아, 감사합니다. 괜찮나요 이거? 아까 아 좋아요 가셔가지고 신부집에 이제 저희들이 밥을 먹어요. 같이 식사하고 나서 손님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. 그러면 신부님 이제 인사를 할게요. 먼저 신랑한테 인사를 이렇게 해요. 이렇게 있고 또 같이 또 인사하다 하면 이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. 그냥 신부집에서도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A시장 가실 때도 가셨잖아요. 결혼식 시작할 때도 항상 인사할 때 하객당 인사할 때 항상 이렇게 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네.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하객들이 축사하러 와요. 네.
액상에서 축사를 오게 되면 그러면 돈 바꿔놓은 거 있잖아요. 그 세 장을 네. 손을 이렇게 쫙 이게 아주 길게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네. 딱 보고 전달하세요.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장인 장모님이 또 같이 인사할 거예요. 그때도 똑같이 인사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장인어른 부모님한테도 예. 이렇게 인사하시고 예.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가시죠. 벤츠네요. 마이바오네. 어우 타세요. 차가 한 세네 대가 있죠. 네. 계속 신분증 도착할 때까지 막 아마 클러션을 막 네. 울릴 거예요. 네. 시끄러운데 그거 그냥 이해하세요. 네. 계속 누를 거니까. 어제 또 얘기를 했잖아요. 2세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. 피임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.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걸 모른다. 우리 같은 경우에 그 흔히 하는 피임으로 콘돔을 쓰거나 어쨌든 아니면 기단 맞춰가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. 있죠. 그런 걸 물어봤더니 잘 모르고 학교에서 성경이나 이런 걸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아예 그런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. 네. 네, 맞아요. 하느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된 아이가 생기다 그런 아, 것 같아서 신랑분께서 네. 진짜 잘 알려드릴 게 굉장히 네. 많을 것 같네요. 네, 그것도 좀 충격이었어요. 타슈켄트라는 그 대도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데 네.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성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세요, 다들 대부분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지 상태 그대로 네. 나이가 어디 있는 게 가림이 된 것 같다, 하기 이렇게 날라 왔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. 손 잡으면 생긴다.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. 좀 시끄러워도 좀 참으세요. 이제 합니다. 시작합니다. 보는 사람 다 보네. 이제 다 왔습니다. 우측 돌아가면 신부집입니다. 어우, 되게 기다리고 있네요.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. 오. 와. 환영 파티 하는 겁니다. 지금요. 환영식이에요. 자기네 나오셨네요. 여기 앉아 계시면 이제 신부님이 오셔서 인사를 할 거예요. 인사를 받을 때는 당당하게 일단 이렇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네. 네, 지금은 이제 시작입니다. 결혼식에. 떨리지 마시고 가십시오. 네. 자, 들어가시죠. 세 번 인사하면 전달해 주세요. 여기서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
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해요. 장인어른께서 인사를 할 때 좀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. 네, 눈물이 고여 계시더라고요.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고 감정이 급해진 거 하는 것도 좀 놀라웠고요. 제가 만약 딸을 가진 입장이면 그랬을 것 같아요. 예쁜 친구 보내려면 마음이 얼마나 종료된다?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행복하게 신랑님 덕분에 우즈벡 전통 올려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. 피디님 덕분에 제 결혼식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후배해진 게 정말 맞아요. 공부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찍어주시면서 하니까 사람들 분위기도 좋아지고 해서 감사한 생각이 있어요. 락맛. 신랑님도 멋지는데 신부님 더 예쁘신 것 같아요. 신랑님 너무 얼굴 좋아 보이시는데요. 아,